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대장 용종을 이제 제거할 때 혹시 암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 대장 용종 중에도 이제 크기가 1cm 이상일 경우, 아. 그럴 때는 이제 암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진과 같이 그 대장 그 용종의 저렇게 그 크기가 1cm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대장에 이렇게 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용종 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목이 있지 않습니까? 줄기가 아. 있는데 그런 것도 암성 변화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대장 점막 부종인데요. 주변에 그 림프관 확장이 주 원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빨갛게 색조 변화가 있는 것도 우리가 저희가 볼 때 대장암이 의심되는 부위입니다. 네. 그럼 저렇게 용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 떼어내는 네. 방법도 다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용종이 동그랗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기 올가미로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시술 필요 없이 그 올가미를 걸어서 바로 절제하는 그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제 그 용종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상당히 뭐 어렵진 않은데요. 옆으로 예. 이제 길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점막 내에다가 그 생리식염수를 갖다 주입해서 올려서 용종을 이제 둥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네.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용종 중에서 암이 의심되는 부위는 그 저희가 이제 안전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넓게 떼어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부풀어 올리게 한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전기 칼로 지금 주변 점막을 갖다가 그 절제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점막과 절개 절제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대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술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 가끔 저렇게 이제 대장에 용종 중에 암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저 그 조직 검사 결과에서 뭐 치면이 심하지 않으면 대개 저걸로 치료가 완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프겠네요. 네. 걱정되시면 몰랐어요. 건강. 네. 예. 근데 저는 용종 전에 한번 떼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떼보니까 하루 이틀은 피가 나와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수술이죠. 수술이기 때문에 네네. 점막을 절개해서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하는 동안에 출혈하는 경우에는 레이저 소작술로 해서 치료를 다 완전히 하고 나오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시간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 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2, 3일 동안은 저잔류식을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저잔류식이라는 거는 이제 대변이 많이 생기지 않은 음식인데요. 네네. 대변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장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지나가면서 상처를 주면 출혈할 위험성이 좀 있겠죠. 네. 또 하나 이제 그 저렇게 대장 용종 절제술을 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소견 중에 하나는요. 대장은 굉장히 얇아요. 우리가 위 점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데 네네. 굉장히 그 대장 점막이 얇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천공이 일어나는 경우가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 있고요. 아. 저렇게 아까 그 전기 칼로 해서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는 10%에서 천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술 중에 천공이 일어난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로 조치를 해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음식물이 들어가면 장이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벽이 약해진 부분이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연 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한쪽이 그 배에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배가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합병증 여부를 갖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대장 용종 대처법 간략하게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일단 그 대장 용종은 발견이 되면 뭐 저희가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안전하고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추적 검사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용종이 3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암되기 직전에 고분화 손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될 경우는 50세 이상 아니면 대장암 가족력이 있던 분, 그다음에 과거에 그 한 개 이상의 용종 발견된 분들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면 되고요. 식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야채와 과일,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게 되고요. 동물성 지방은 가능한 한 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에서도 그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담배 피시는 분은 금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금연이 중요하군요. 네, 네. 금연해야죠. 네. 네.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용종에 있어서는 대장 용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조기 제거가 중요하고 또 추적 관찰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자가 계십니다.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건강에 대한